품질이 실이 Several days later. 자, 야, 아, 이거 펜시 쓸 거고. 네, 공구, 튜브, 마그네트, CDR 유닛.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자. 여기 보이는 요 안에 요 철판, 이게 철판이 이제 알루미늄이 지금 녹이 부식이 심해서 쩔어서 안 빠지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마그네트 코일을 교체하기 위해서 용접을 해서 여기 칠 수 있는 일단 보시죠. 예, 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빼내려고 합니다. 여기 뽑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뽑았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요거는 볼트들만 날려가지고 정리하면 다시 쓸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까보시죠. 그런대로 추접지만 그런대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그네트를 장착을 해볼까요? 요 요래 들어간 거겠지? 요래? 네, 이번에 이 CT 영상을 찍으면서 나름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중간에 막 마그네트 쪽에 문제가 있었고, 마그네트 로터하고 펄스 코일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상소음, 탁탁탁탁 끓인 소음이 마치 밸브 때리는 소리나 크랭크 나가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려서 타이밍을 잘못 맞췄나, 밸브 간격이 문제인가 해가지고 싹 다 갈아엎었다가 결국 마그넷 로터하고 픽업 코일에 문제였다는 걸 발견하고 뒤늦게 빡쳤지만 마그넷 로터까지 같이 싹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엔진 시동도 정상적으로, 예, 소리도 소음 없이 잘 굴러갑니다. 그 앞서서, 그러니까 이번에 총 작업한 영상들의 내용은 밸브 스템실이 터져서 흡기, 아니 배기 쪽에 밸브 스템실이 터져서
엔진 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유입이 돼서 이제 연료랑 같이 연소가 돼서 연기가 났어요. 뽈뽈뽈뽈 나가지고 오일이 같이 타서 그 매연 잡으려고 이제 밸브를 분해를 하고 밸브 스템 실 교체를 하고 그거 하면서 네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엄마 다 했어. 쇠가 빠진 만큼 일단은 됐는데 타이어를 바꾸려다가 타이어 튜브 타이어인데 튜브 타이어 타이어를 꼽는 과정에서 튜브를 두 개나 다 찢어 먹어가지고 바퀴는 좀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센터에 들고 가보려고요. 네. 다음 영상은 아마 배선 정리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테일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